아마 그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다 사람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녀석. 낯설어서 더 매력적인 바다의 보랏빛 보물 군소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며 수심 10m 전후의 얕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군소. 청정해역을 간직한 완도, 소안도는 군소의 서식지로 유명한데요. 해조류를 갉아먹으며 자라는 녀석들의 습성상 미역이나 파래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소는 잡자마자 배를 길게 잘라 내장을 제거하는데요. 이때 몸속에 있는 자줏빛 체액까지 함께 흘러나오는데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인 거죠.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그냥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쫄깃쫄깃하니 맛있고 초고추장에 무쳐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우리 나이에요? 이거 옛날에도 먹었어요? 옛날부터 먹었어요. 이를 해변가에서 사니까 뭐 언제부터 먹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네가 잡아다 줘서 먹어서. 도시 사람들에겐 영 낯설지만 섬 사람들에겐 꽤 익숙한 군소. 자산 어부에 의하면 군소는 100번 씻어 피를 없애지 않고는 먹지 못한다고 적혀 있을 만큼 손질이 중요합니다. 군소는 보통 삶아 먹지만 소안도에선 특이하게 바닥에 껍질을 빡빡 문질러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그만이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거는 쌈으로 먹는 놈보다 생으로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잡숴봤지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아, 갈코바가 진짜 맛있어요.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군소 수육이 제격인데요. 잘 손질한 군소에 물을 조금만 넣어 약 5분 정도 삶아주면 군소 수육이 완성됩니다. 군소는 다른 해산물에 비해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요. 맛보다는 바다 향과 식감이 매력적인 녀석이죠. 어떤 이들은 군소의 별난 생김새만 보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맛과 식감이 문어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 말미잘은 화려한 외모로 서양에서는 바다의 꽃으로 칭송받습니다. 눈으로만 즐기는 줄 알았더니 입으로도 즐긴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거리고 오들오들해가지고 미더덕보다 맛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말미잘 전문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낚시 바늘을 제거한 말미잘은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문질러 독을 빼냅니다. 그런 다음 내장을 발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내주면 손질 끝. 먹어본 사람보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요리를 자리 잡게 한 말미잘 매운탕. 처음에는 말미잘이 붕장어 매운탕의 부재료였지만 지금은 붕장어가 말미잘 매운탕의 부재료인데요. 오독거리는 말미잘과 부드러운 붕장어. 향긋한 방아향이 어우러진 국물은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냅니다.
부드러운 연골을 씹는 듯 톡톡 터지는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강해지는 고소함. 낯설면서도 익숙한 맛을 내는데요.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에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